같기는 형 그립을 좀 못 먹어. 그런 것 같아. 어. 그래도 이상한 거 쓰는 것 같은데? 그니까 유니스 그립을 안 쓰는 것 같아. 보통 유니스 그립 쓰죠. 어, 이거 떼야겠다. 떼? 아, 이거. 이거 비닐 떼줄게. 아 형 이거 일본에 샀구나. 이거? 아니네. 아 이거 정품 쓰셔야죠. 정품 아니야? 아니요. 이거 병행 상품에 써있잖아요. 병행 수입 100, 병행 수입 100% 정품인데 병행 수입이요. 유닉스 게 아, 병행 수입? 병행 수입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죠. 짝퉁 할게? 그쵸. 아 뭐야. 어디서 샀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저, 저도 이거 쓰고 있어요, 이제. 오, 아. 변드리코. 아, 네. 이거, 이거 찍어주세요. 아, 네. 알아보시는 거. 나와도 되나요? 예? 나와도 되나요? 아, 촬영 중. 아, 상관없어. 네. 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아, 미쳤다. 이거 어디서 샀나요? 이거 인터넷 하면 안 돼요. 그 유닉스 뭐 아 앨범 왔다 좋아 세관 거쳐서 정품을 세관 거쳐서 와서 싸게 판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거든요. 왜 유닉스 코리아에서 수입한 게 아닌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걸 누가 증명? 뭐 이런 데서 만든 거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이건 뭐야? 그러니까 이거는 정품. 여기 있어야 돼요. 아 뭐가 있어요? 요 시리얼, 요 스티커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유닉스 거는 여기 보면 KR이라 써 있어요. 어. 막 여기에 막 KR이라 코드가 써있어요. 안 보일 거예요, 카메라로. 여기 써있었거든요, 바코드. KR 어쩌고 써있어요, 번호가. 아, 근데 막 짝퉁들은 막 TW, 막 CH. 아, 타이완. 네, 타이완, 차이나, 이렇게. 이것도 보면은 지금 이거 봐봐요. 본 상품은 대한민국 세관을 거쳐 병행 수입된 100% 정품입니다. 병행 수입한 병행 수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닉스 코리아는 일본 유닉스에서 직접 수입해서 유닉스에서 갖고 온 게 맞는데 요거는 내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출처 자체를 TW 이거 샀을 때 더 쌌을걸요 아마? 가격이? 어 쌌어 그쵸? 싸면 의심을 해봐야 돼. 왜냐면 유닉스는 온라인 최저가 가이드라인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그 가격 밑으로 네, 절대 못 팔아요. 싸면 의심을 해봐야 돼. 그래서 이게 경기력이 별로 안 좋았나 봐. 근데 이렇게 써있잖아. 병행수입 제품이요. 유닉스 피터가 병행수입이 많아요. 형 이거 근데 스티커가 이게 떼지더라고. 별로 안 됐는데 이게 왜 떼지냐고 스티커가. 지금 이래서 촬영 이거 보고 라켓 같은 거는 정품 사는 네 정품 정상적인 가격 매장 가서 상담 받고 그렇죠. 제대로 사는 게 그렇죠. 그게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그 매장에서 사면은 이 보증서라는 것도 있어요. 라켓이랑 신발은 보증서가 따로 있어서 그게 있어야 에이스가 또 가능하고 또 잘못됐을 때 또 그렇죠. 보험이 되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업체 병행 수입하는 업체들이 맨날 자기네들은 정품인데 병행 수입한 거다 정품이다 유닉스 정품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출처를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 그걸 증명해도. 근데 유닉스 코리아에서 산 거는 유닉스 코리아가 그걸 보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어디서 갖고 왔는지 출처를 모르는 거지. 얘를 중국에서 만드는지 뭐 대만에서 만드는지 진짜 일본에서 만든 건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이야. 인터넷 사지 말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들 편법을 이건 진짜 리얼입니다. 리얼 상황. 지금 멘붕 왔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인터넷 사지 말자 이제. 이거 한자로 사는 것도 고민하고 샀단 말이야. 이거 보면은 고민이 엄청 했는데 아,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싸지도 않았어요. 한 3만원 4만원 그래 싸까지? 그거밖에 안 돼 싼 게. 제가 그립 콘텐츠 진행해야 됩니다. 예, 정신 나갔는데 예. 자 홍승희 사장의 그립법 공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뽕을 뒤에 넣긴 하는데 네. 일단 안 넣었으니까 네. 이렇게 뽕 안 넣은 것들은 네. 약간 여기를 살짝 비워놓고 네. 얹어요. 이렇게 얹어서 네. 밑으로 내려옵니다. 네. 내려와서 한 바퀴 돌리고 약간 이 캡을 감싸야 돼요. 한 바퀴 돌리고 감싸서 여기서 이제 내려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살살 밑에만 세게 당기고 위에 올라가면서는 살살 여기 이제 빈 칸을 이 빈틈을
채워주는 거 간격에 맞게 일정하게. 이때는 힘을 빼고. 힘을 빼고. 아, 안 빼야 돼요? 네. 아. 힘을 주면 그립이 쭉쭉 늘어나서 그립이 길어지기도 한데 그 그립 고유의 그 쿠션감이 없어져요. 살살 얹듯이. 힘을 빼야 돼요. 그냥 약간 얹어주듯이 당기지 말고. 근데 그립 멜 때 참 세심하게 매네요. 좀 그립이 엄청 예민해요. 라켓 텐션 이런 건 안 예민한데 네. 그립이 손에 안 맞으면은 아예 못 쳐. 그래서 그립 풀렀다 감았다 엄청 반복. 여기 끝에는 네. 요 캡이랑 또 간격이 있어. 네. 층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네. 살짝 당겨서. 당겨서. 그래야 주름이 많이 안 지고. 이거도 간격에 맞춰서. 여기서 또 쭉 당겨서. 네. 이렇게. 와. 그리고 이거는. 와, 깔끔하다 진짜 근데. 다르다. 전문가 다르다. 야. 와, 내가 멜 때보다 이 쿠션감이 좀 있어. 아, 그러니까 뭐냐면 좀 이렇게 물렁물렁 좀. 이렇게 있어. 매면 안 돼요. 이러면 딱딱하다. 나무 막대기. 아. 이건 내가 땡긴 거지. 그쵸, 땡긴 거. 아. 그립도 애초에 그립이 다른 그립이어서. 아. 그립 차이. 유닉스 그립 아닌 거. 네. 비유닉스 그립, 유닉스 그립. 차이 있죠, 여러분들? 나 대만 학겠습니다, 새끼들아, 여러분. 대만 학계. 짝퉁 낳겠습니다, 나. 어? 유튜브 하는데 짝퉁 낳겠습니다, 씨. 그거는 왜? 필승한 것도 다 있네. 씨, 뭐 먹이는 거 뭐야? 진짜 다르구나. 저는 안 써봐가지고. 원래 지금... 준자강 그렇게 막 핫하지 않았네, 옛날에. 그쵸. 누군 에이조가 짱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준자강이 거의 샵마다 다 있죠. 맞아. 지금은 에이조라고 해서 그렇게 막 아닌 것 같아, 내가. 어렵지 않다. 아,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인데 동호인이 그 도전할 수 있는 레벨이 하나 더 생긴 거 아니야? 그렇죠. 에이조가 아니라 준자강 뭐 S조 이런 거 생기니까 에이조 뭐 우승했다 에이조다 했다고 해서 나 동호인 탑 레벨이야 할 수는 없다 내가 봤을 때. 어. 그죠? 이 정도 내가 탑 레벨이죠. 인정하나요? 저요? 저는 아니죠. 장 에이조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요즘에는 너무 많아요, 진짜 장난. 특히 지금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데 준혁이도 원래 울산에 있어가지고 경기도 서울 사람들이 요즘에 알겠지만 원래 많이 몰랐어요. 근데 저는 원래 알고 있었거든요. 준혁이 너무 잘하고 너무 너무 잘하고 명진이도 이제 전라도 전남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명진이도 엄청 잘해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성환이 고성함 뭐 황지환 그뭐 김우겸 우겸이형 그죠 우겸이형 김동우 이런 애들 이런 사람들 다 잘하죠. 다 만나면은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막 이기고 지고 하는 에이조들은 그 외에도 많죠. 그 외에도 많은데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외에 누구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신유철 뭐 아 전 아니잖아요. 전 아니잖아요. 오늘 이번에 준혁이가 그날 가는 내내 유철은 결승 때 너무 잘했다고 아, 계속 그 얘기 했어요. 진짜 이건 진짜예요. 진짜. 이거 좋아요. 좋아. 동호 형도 썼었고 저도 썼었고. 그건 좀 딱딱한 느낌이에요. 여기 스티프라고 스티프가 딱딱한 건데 딱딱하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쳤을 때는 그렇게 딱딱하지는 않은 느낌? 좀 부드러운 느낌. 너무 말랑말랑하면 또 힘이 안 맞으니까. 네. 쳤을 때 그래 너가 쳤을 때 드라이브 잘 나간다는 거구나. 네. 딱 쭉 하면 쭉쭉 나가요. 이따 때렸을 때 이게 밑으로 쭉 감기는 느낌이 좋아서 잘 꽂히는 느낌? 괜찮았어요. 이거 괜찮아요. 가격이 또 만만하니까. 보상도 되고. 형이 안 맞으면 형수님 줘야지 뭐. 형아, 나 하나 살게. 그럼. 응. 하나 구매합시다, 이거. 응. 안 되겠다, 이거. 뽀뽀 왔다. 어? 어? 저 쓰신다고 하니까. 아, 이거 쓰니까, 이거 쓰이니까. 네? 너가 쓴 라켓이니까 뭔가 신뢰가 간다고, 이렇게. 어, 저 이거 써요. 저 진짜. 본인이 쓰는데. 저는 안 써본 거 추천 잘 안 해. 아. 고맙다, 승인아. 챙겨줘가지고. 형, 말 찍었어요? 형, 됐어. 어. 그렇게 승인아, 이따 보자. 네. 고맙다, 승인아. 챙겨줘서, 옷도 챙겨주고. 잘 입을게. 네. 들어가세요. 이따 봬요.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자, 이것으로 유닉스 동탄점 브이로그 편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나노 플레이어 555 그라켓은 이따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